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꿈꾸는 섬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 뭐 페이스 신전을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일단 계속 안 갔던 소라의 집을 잠깐 들려볼까 합니다. 목치를 사용해서 워프라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이 아니고 산에 날아서 가라고 하는데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0개 정도 모았었던 것 같은데 총 5개의 선물을 주나봐요. 첫 번째 선물. 하트 조각을 얻었고요. 14개로는 두 번째 선물을 못 받나 봅니다. 뭐 일단 갖고 여기 하트 마크가 있는 걸 보니까 하트 조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렸다가 잡고 지도에 표시만 하고 지우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서 가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체크만 해놨던 거는 훅샷이 없어서 못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도 기능 중에 하트 구한 곳을 보여주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트가 있네요. 터지는 걸 안 보고 지나갔을 때 반영이 안 돼 있을까봐 좀 약간 기다렸어요. 오케이, 이렇게 훅샷으로 넘어왔고요. 지도에 이 하트 조각 찾은 위치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우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트 모양이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쪽 조라족이 토론보 해안에도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토론보 해안 쪽으로 갔다가 저기 산을 가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 마사비만인가? 여기 가볼게요. 여기 하트 조각이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뭔 것 같아요.
그냥 지워버리죠. 그러면 바로 토론보 해안으로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쪽에 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저쪽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고 싶은데 전에 여기 와서 소라를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먹는데 저 위를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오니까 왠지 저기 들어가 보고 싶어졌는데 입구가 마땅히 보이진 않네요. 잠깐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있어 보이는데 이쪽으로는 못 가나 보네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해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매직 렌즈를 쓰면은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 원래 동굴이 있었는지 아니면 렌즈 때문에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건데 뭔가 있네요. 네. 아이템이랑 바꾸자고 하는 거래 보니까 깃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샷도 안 되고 탑을 줘볼까요? 네. 탑을 받고 부메랑을 얻었습니다. 꿈꾸는 섬에 부메랑이 없는 뭔가 하고 잡담을 했던 것 같은데 삽을 300루피에 판대요. 저 200루피인가 샀던 것 같은데 300루피를 주고 다시 재구입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폭샷은 기절만 시키는데 부메랑은 데미지까지 주네. 완전 득템했어요.
가지고 지난번에 마을 오른쪽에 그 뭐지? 개구리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연을 못 봤어요. 뭐 돈이 남아도니까 노래를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샷보다 좋으니까 장비를 해놨고요. 개구리야 노래를 들려주렴. 300 루피. 잠깐 미쳐서 나옵니다. 설마 중지인가? 영혼을 불어넣는 노래라고 하네요. 소울 넘치는 멜로디. 가기 전에 이쪽에 또 뭔가 마크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마크지? 이거는 필요 없는 마크인 것 같아요. 그 낚싯바늘. 여기도 방금 갔으니까 마크를 삭제할게요. 이쪽은 던전이라서 해놨던 것 같고, 삼각형은 아마 요정의 샘이었던 것 같은데, 크로바가 뭐였지? 이쪽으로 보면은 일단 아까 그 요 아래쪽에 계단을 가려면 이 위에 있는 쪽 동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못 찾겠네. 방금 뭐 수영할 수 있으니까. 소라조각이다. 소라 껍데기를 하나 구했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파봤는데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처음 파는 건가 보네요.
저쪽도 파트가 있네. 그렇다면은 우선은 파트를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표시를 안 한 하트가 꽤 되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넓은 거지? 딱히 벽에 금도 안 보입니다. 구매랑이 짱이네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고, 페가소스 신발이 있었을 텐데 왜 안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듭니다. 도로 갔나 본데. 하잖아. 아래쪽으로 가는 계단은 없나? 아래쪽으로 가는 계단은 없나 봅니다. 그래도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내려갈 수 있을까요? 구멍이 참 많네요. 위는 또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이쪽에 뭐가 있구나. 이쪽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동굴이었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여기 타 놓는 데가 있네. 잠깐.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바위는 왜 있는 거지? 어차피 밀리지도 않으니 그냥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드디어 올라왔고요. 근처에 비밀이 있다는 걸 보니까 소라가 있나 봐요. 아. 올라오고 보니까 딱히 저 아래쪽으로 가는 통로는 없네요. 그래도 뭔가 있을까 하고 둘러봤지만 혹시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아쉽네요. 이쪽 벽에 또 없고. 들어가는 거죠. 아, 저기 뭐 있나? 하고 둘러봤지만 역시 없습니다. 일단 더 있다가는 진행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도 하트 조각이 있네요. 오, 드디어 왔습니다. 딱 봐도 불을 붙이라는 것 같으니. 작은 악마라고 합니다. 마법의 가루를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 제발 그것만은. 오, 화살? 제발 그것만은. 화살. 탄을 많이 갖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아, 폭탄 맥스치가 60이 되었고요. 화살은 30개였고 얘가 아마 20개였던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폭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니다. 일단 저기 산으로 올라가면은 지난번에 이쪽에서 혹샷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진행을 못 했었고, 그러니까
가지. 아, 고민되는 게 여기 전화로 힌트를 좀 받고 가볼까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조심스럽습니다. 이쪽에 지금 오프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가면은 다시 올라가야 돼요. 하늘을 나는 닭. 풍향계 밑에 하늘을 나는 닭이 있다고 하네요. 주홍이의 힌트가 날아가라 였으니까. 아이씨, 미안해. 여기가 요 소울 충만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네.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개복치원부도 아닌 것 같고 저번에도 이거 한번 보긴 했는데 아 그냥 메인만 되는 거였습니다. 닭인가 본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영혼이 날라오네요. 뭐지? 닭이 부활했다고 하는 좀 호러스러운 상황. 어, 들고 있으면 날고 있네요. 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닭을 데리고 산으로 바로 가볼게요. 저번에 귀신도 워프에도 따라왔었으니까 아,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자이착반에 바뀌어서 소라 껍데기 두 개인가 더 얻었으니까 여기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남자의 마음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선물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오! 됐다. 센서를 받았네요. 예전에 저걸 열심히 와서 다 채웠던 것 같은 느낌인데 뭘 줬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센서가 안 울었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부엉이가 날라오시네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동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바람에 물고기.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플롯 저번에 체크해놨던 여기 던전이 맞나보네. 그나저나 덕이 몬스터가 있는데 무서워하질 않네. 여기 혹샷이 있어서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루피는 닭을 들어도 날아가네요. 완전 꿀템인데 밖을 못 나가니까 던져줬고요. 여기 어딘가에 소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알람이 센서가 울렸는데 가까이 있으면 울린다고 했지? 어디에 있다는 거는 안 알려주니까 일단 지나갔고요. 지난번에 여기를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처음인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쪽에 뭔가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닭으로 저 열쇠를 먹으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왜 들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완전 좋네요. 코드의 열쇠. 새 열쇠라니 흥미롭네요.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도 들어갔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하늘을 나는 꼬꼬로. 꼬꼬를 들면은 지나갈 수 있네요. 소라 껍데기를 하나 얻었습니다. 하긴 알람이 안 울렸으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네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가야 오른쪽에 있구나. 여기는 어떤 베리큰나이스. 아이고
샷을 안 쓰고 복고를 이용해서 넘어왔고요. 왼쪽에 워프 할 수 있게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여기 동굴에 들어갔더니 요정의 샘이 있습니다. 요정이 있고 크림도 있는 상태니까 네, 바로 가겠습니다. 참수리의 탑이고 사이즈가 제일 넓어 보입니다. 오늘도 여기 던전을 돌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짱인데요. 마법사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주인아 봅니다. 오, 다 죽이는데요. 열쇠가 생겼지만 일단 위로. 들고 가라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비둘기 딱 푸시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을 주었습니다. 공의 위치가 맵에 표시도 되네요. 요정 많이 많아요. 요 사이로 넘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냄새도 좀 보고. 별의 카비님이 나타나셨네. 부메랑으로 열심히 때렸더니 좋았습니다. 짱인데. 방에서 보물 상자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걔도 막혀 있었습니다. 걔도 열릴 거예요. 빔도 튕겨낼 수 있는 방패를 얻었습니다. 보면은 위에 길이 지금 막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얘도 지금 열쇠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네요. 이쪽에 길이 열렸습니다. 저 위쪽에 폭탄을. 아, 안 되네요. 보자. 아래랑 위에 길이 있는데, 일단 아래로 한번 왔더니, 웬바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왔더니 아이고 틀렸다.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도모의 상자에 있던 방 왼쪽 편인 것 같고요. 이쪽이 가오로였던 곳이니까 공이 위에 있고, 아까 점프하면은 요 방이었을 텐데 아까 실패했어요. 지금 위에는 갈 수 없고, 이렇게 치면 갈 수 있겠죠? 이쪽에 뭐가 있지? 중간 보스인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해치워버려 라고 하는데, 뭐 없네요. 요정의 난이라고 해야 되나? 요정이 넘쳐나네요. 여기 애를 밀어보니 밀리는 보니까 보물 상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빙고! 벌써부터 보스키를 얻었습니다. 떨어지면은 위로 갈 수 있어 보이죠? 열쇠가 없으니, 4층은 하긴 지도를 아직 못 얻었구나. 보니까 침수 퍼즐이라 요정 엄청 많네요. 색상을 바꿔주고 여기로 떨어지면은 아래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래층인 것 같죠? 여기 소리 있고, 나 지도를 얻어야 전체 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침반을 얻었습니다. 보스가 4층에 있긴 있나봐요. 여기로 던질 수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 본데요. 일단 길을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 보물상자에 소라 껍데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많이 앉아서 칼을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배가 아파지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이쪽 포인트에서 떨어지고 이쪽 포인트에서 떨어지면은 보물상자로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구슬을 이쪽으로 당기고 지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열쇠네요. 그러면 이쪽 끝에는 아까 소라였으니까 위를 먼저 가볼까요? 드디어 맵을 얻었습니다. 보자. 그러면은 3층 이거 텅 비어있고, 이쪽에는 여기 보면 상자 것도 못 먹은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근데 위치가 여긴데 여기로 가면 어차피 6번 내려가니까 직진으로 반동으로 내려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두 번째는 여기 계단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파란색이 아래면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고 이쪽으로 가고 내렸을까. 밀릴 수 있나요? 안 밀리네.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왼쪽 끝에 있는 소라 껍데기를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잡고서 몬스터를 잡고서 떨어지려고 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층에 있는 보물상점 다 먹었고요. 뒤로 갈수록 던전이 커져가지고 역하게 되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두 개씩 늘 목표로 생각을 했었는데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부메랑이 생겨가지고 던전 난이도가 매우 떨어졌어요. 효자템이죠. 그러면은 구슬을 여기로 던지는 것 같고 벽에 금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 폭탄을 놓는 것 같습니다. 샷이 있잖아요. 단도 하나 얻었고 기둥이 하나 아니고 총 4개쯤 부셨나? 부셨더니 던전 층수가 하나 가라앉았습니다. 2개인가?
보스가 4층에 있었는데 3층으로 내려왔어요. 일단 3층을 올라가려면은 왼쪽 방인가? 왼쪽 방인가? 여기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여기로 갈 것 같아요. 여기로 떨어지면 되겠구나.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나? 보스 키를 이용해서 일로 왔고요. 방패가 효자네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조립증에서 반주는 되고 바르고 있어서 무시 됐네요. 아, 크리스탈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이쪽 방에 계속 가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안 가본 것 같아서.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보물상자 하나 빼고 다 열었어요. 그냥 바로 보스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템인 부메랑을. 중간 보스
알바트로스라는 보스 둘이 합쳐졌네요. 부메랑으로 한 대 때리고. 팔로도 한 대 때리고. 팔로 한 대 때리고. 여기는 각도상 부메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면 다시 할 것 같은데 아니구나. 다행이야. 피가 좀 달아드는 느낌? 아니야, 그냥 부메랑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부메랑이 없었으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부메랑을 잘 얻어본 것 같아요. 헐, 보스 몹이 죽어도 공격은 받네요. 많아지니까 트레이시의 요약이 쓸모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죠. 피리 소리가 너를 이끌 것이다. 피리 소리가 이끌 거라는 메시지로 그냥 끝났고요. 지금 오른쪽 던전에 끝냈으니까 이쪽이 아마 보스 던전일 거예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오른쪽은 이쪽 동굴 통해서 올라왔고요. 왼쪽으로는 여기서 훅샷으로 넘어가면은 이 위쪽에 뭐 숨겨진 통로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는 좀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아무래도 얘가
요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삼각형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요정의 셈이었고, 일단 오늘은 참수리의 탑 던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